Nightscan TV.특집 롤러와 3부 시작합니다. 3부가 언제나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네. 어떤 하이라이트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추천 한번. 네. 아 그렇네요. 그러네요. 오랜만에 보겠는데 추천 한번 땡겨주시죠. 어색하지 않나요? 다음 기회에 머릿속이 명확한 네. 진심이어야 돼요. 네.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설정이면 안 된다고 당군이 그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원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원할 때는 지금 좀 가시기야. 네, 지금 추천을 뜨는 거야. 지금 봤을 때는 인생이 가시기인데. 아니야 방전됐어. 네. 아 이분 때부터 약간. 아 근데 저는 한결 같았어요. 롤러 할 때는 한결 같이 항상 원래 언제나 2부가 딱 좋다. 아니면 1.5부가 좋다. 그래서 한번 2부를 했었는데 네. 시청자들이 네. 2부는 짧다. 2부로 하고 나서 약간 짜파게티랑 비슷한 거예요. 한 봉지는 적어. 맞아. 두 봉지는 많아. 네. 왜 1.5 봉지를 안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뭐 남자용 이래 가지고 초이트 상품이거든요. 아, 짜파게티. 짜파게티 비빔면 이런 거. 어, 맞아. 맞아. 그건 진짜. 나 비빔면 3개 먹는데. 진짜? 한 10개는 먹어야지 먹방을 할 수 있는 거야. 비빔면은 진짜 금방만 먹고. 짜파게티 그러니까 라면은 국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하나를 먹어도 약간 면은 약간 부족한 듯 하지만 국물을 먹어도 배가 부른데 짜파게티나 비빔면 같은 게 면이 없으니까 근데 두 개 끓이면 진짜 말아서 못 먹어.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한 개와 두 개를 밤에 고민을 해. 근데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개를 선택을 했어. 근데 그 소리야 냄새 왜 아버지가 깨셨어. 한 젓갈만. 아! 이럴 거면 차라리 두 개를 끓였으면 아버지도 기분 좋게 드리고 맛있게 먹었을 텐데 안 드릴 수도 없고. 와. 아 그럴 때 난감하지. 아 인정 이거. 아버지니까 또 아, 드려야지 그거는. 뭐라고 말도 하기도 그렇고 아버지 거 끓여드세요 이러기도 그렇고. 진짜 귀찮잖아요 이거. 네. 거기다가 라면은 있어. 원래 한 젓가락 하는 사람은 약간 하나 더 끓여줘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리고 라면은 끓이기 좀 쉬워요. 그거 어디를 어떻게 써야 돼. 짜파게티는 그게 안 되잖아. 그렇지. 공감 가는. 진짜 공감. 무조건 두 개인데. 짜파게티는? 전부 다. 라면은, 라면은 하나 라면도 두 개? 네, 라면 두 개? 많지 않아? 한 개 너무 적어요. 한 개가 딱 배부르고 좋잖아. 밥방 공기 딱. 엄마한테 엄청 혼났었는데 그러니까 나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어렸을 때 세 개를 끓여달라고 그랬거든. 엄마 너 그거 절대 못 먹는다고. 엄마 어떻게 하려 했는데 아 일단 끓여달라고 또 개겼죠 사춘기 때니까는. 근데 꽤 많이 맞았던. 되게 구슬프게 먹다가 맞았던. 부모님들이 음식 그거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래요. 비빔면은 두 개가 적당하긴 한데. 7개 먹방 하실 분이 나오셨네.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존재한다는 거. 오늘 와고 메뉴는 뭐야? 메뉴도 뭔가 고민을 많이 뭐 커팅하는 거 아닐까요? 아직 안 정했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썰이고 자꾸 컷해야지. 내가 봤을 때 뭐 메뉴에 고민을 많이 하면 그 방송이 망해. 아 그럼 너무 고민해 쟤. 근데 웃긴 게 쟤는 나한테 그 얘기하니까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치 이거 이 소리가 중요한 거. 정기한 거예요? 오, 진심이잖아. 나온 김에 지난주 아구아구를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준비한 하이라이트 한번. 하이라이트가 있어 이거? 네. 하이라이트 한번 보고 네. 아, 한번 읽어주시죠. 질문해봐 의사 선생님. 메뉴 객관식 힌트라도 좀 주시죠. 이게 뭐야? 아, 제가요? 아,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와구와구를 초대하는 분에 맞춰서 준비하는 방식이라 뭐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메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가 빵 터져. 어떻게 담고 어떻게 맛있게 보이게 먹어서 먹느냐는 고민해도 너무 먹느냐에 신경 쓰지는 마세요. 야 이 새끼야. 이런 애가 한우 곰탕을 그렇게 그냥 짧게 표현하면 돼. 빨리 얘기해 줘. 여러분 방금 너무 세게 끼지 마세요.
잠깐만 지렸어? 직무 시간 업무 시 업무 시간에 바지 갈아입고 있대. 바지 갈아입고 왔어 진짜로. 그게 봐봐. 자 뭐 자 앉을 거야. 괜찮아. 불안도 변명하지 마. 힘을 내 또 빡 줬지. 사나이답게. 사나이답게. 어. 소리 어땠어? 스티븐 시걸처럼. 소리가 근데 빡 부면 빡 나와야 되는데 어. 그거 찍. 분명 기체해야 되는데 뭔가. 이형 은근히 해. 그리고 취향이 되게 하드코어해. 맞아, 맞아. 세.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평소에 억누르는 사람들이 더 나중에 세. 그 성적 판타지가 아우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야. 멋있어. 하지 말자 그거. 멋있어. 하지 말자. 여기도 이거 말할 만한 거. 아, 말할 만한 거 없어. 없어. 뭐 말할 만한 진짜 없어. 말할 만한 게 없어. 진짜 없어. 다 말 못할 거야. 어. 곤충 이런 거는 애들 거야 이 형. 곤충. 야, 형이 곤충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애들 수준이라고. 아 젓가락 좀 많이 뒤적혔는데. 네, 그건 여러분 컨텐츠 샵에서 네. 다운받아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와구와구에서 나왔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전날 와구와구는 곱창 볶음을 빼놓고 먹지를 않아. 솔직히 맛이 없어. 별로였어. 엄청 짜고. 너무 짰어. 네, 맵고. 완전 술안주로 나온 거구나 그냥. 네, 곱창은 진짜 너무 약 조금 살짝 질기기도 했고. 어. 곱창은 원래 질겨. 술안주용인데 그 야식집들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보통. 그쵸? 그래가지고 거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죠. 그런 거였지. 그래서 맛 거의 안 먹었구나. 네, 그래서 다 얘기만 했어요. 서로 면만 먹었어. 면만 면도 처음에 푹 그렇게 모양대로 뒤틀어져가지고. 근데 시키는 면은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래. 그렇습니다. 방전됐나요? 방전됐는지 생각해보고. 이미 영혼이 반쯤 나갔네. 네. 오늘은 피그베어와 조이럭의 만남. 악명 높은. 아 이거 진짜 좁은 놈과. 근데 아마 오히려 사람들이 완전 이건 진짜 노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신다면.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거든요.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 먹는, 그게 재밌는 먹는 거야. 먹는 본연의 그거에 충실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아니 조이럭은 조이럭은 이 상황에서도 피그베어를 가르치 조이럭은 항상 재미없는데 재밌어요. 오늘도 맞아. 재미없지만 재밌을 겁니다. 맞아. 무슨 그런 게 제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영역이네요. 네. 그러니까 건자처럼 재미없을 것 같은데 진짜 재미없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게 재밌어요. 침착한 유머를 구사하는 건가? 유머는 유머 아니 유머 없어. 유머가 뭐야? 근데 유머가 요즘에 그래도 뭐야? 나름 막 이것저것 드립치려 할 때 노력한단 말이야. 수줍게. 그리고 의외로 코스프레 그 무슨 코스프레 쪽하고 애니 뭐 되게 덕력이 높아. 아, 박학다식해. 조이럭이 덕력이 되게 세. 맞아 맞아. 아. 그게 중요하지. 외모도 약간. 어? 나 악명 높게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름이 덕진. 아 근데 재밌는 캐릭터예요 진짜. 아, 네. 아 기대가 된다. 네. 야 음식이 뭔지 모르겠네. 음식을 고민하는 방송은 대부분 망했어. 맞아. 메뉴를 그치. 메뉴를 맞아. 너무 고민하면 돼. 그래서 치킨 시켜 그냥. 너 치킨을 또 시키는데 안 시켜. 또 뭔 자존심인지. 그, 항상 있어, 맛있게 먹는 그 뭐 보여줘. 치킨이 최고인데. 내가 친구님인데. 저는 그냥 친구님인데. 저는 그냥 족발 먹잖아. 그, 나도 훨씬 형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먹방은 포르노야. 맞아. 그 먹는 분연 아니지. 여성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어쨌든 비슷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시각적인 네, 네. 먹방도 시각적인 자극 네. 네. 청각적인 자극이 네. 동시에 충족을 시켜줘야지 먹방이 재밌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먹는 소리 그렇죠.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지. 시각적인 네. 자극 청각적인 자극이 동시에 잘 돼야 네. 재밌는 먹방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는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좀 재밌는 방송이 또 있었죠. 네. 뭐요? 네? 뭐요? 뭐죠? 아저님 장인어른! 아! 네? 하시네요. 응? F4! 엄청! 아유 그냥! 너무님은 제가 그냥 배꼽이 그냥 나이스 게임 TV에서 MBC 유머에 그냥 크게 한번 웃고 갔죠. 나이스 게임 TV가 연예인이 네. 몇번 오신 적 있잖아요. 네네.
뭐 홍진우 씨도 오셨었고 따지고 보면 지금 연예인으로 아 우리 헬로비너스 헬로비너스 또 여신님 아유 아 말해보해 나라야 떠라 빨리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다만 이건 없어요 하이라이트가 하이라이트가 없다라는 거 나 편집, 그거 웃긴 건데 편집 안 했어 이마에 카드 그거가 놓는 거 그거랑 오리 전철 요거 웃겼어 나는 반대 의미로 난 그 타조에 정말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뭐, 황당해서 빵 터졌다니까요? 타조가 뭐였어요?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해가지고 뭐 씌우고 말하는데 그거 말고 그 뭐지 무슨 성대모사 한다고 아 맞아 아, 따라 했어 무슨 휘성? 휘성 어 아, 기억도 안 나 뭐한 휘성? 뭐한 제가 웬만한 방송 정색 잘 안 하는데 곤리치와 정말 정색하게 했던 아 얼마나 개그맨이라고 하는 역 직업이 힘든 직업이에요 아 김병현 웃겼어 김병현 아, 똑같더라 김병현 웃겼어 아, 똑같더라 김병현 웃겼어 딱 그거 아 그거랑 나한테 어 PJ라고 부르냐고 그건 좀 아닌 거 아니더라 그거 근데 아무튼 되게 그분들도 고생하셨어요 그럼요 그분들도 사실은 실시간 반응을 근데 시청자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게... 프로 시청자야 그러니까 믿고 봐준 채팅창에 의리 의리로 본다 나이스게임TV가 뭘 그 방송을 뭐 어떤 수확을 얻었냐면 3,000명이 넘게 시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1,000명 저분들을 우린 저분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다 뭘 하든 저분들은 버텨주겠구나 우린 열심히 해야 된다 저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 의리 진 의리에 800에서 1,000명 의리에 좋고 의리에 사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분들이 아 우리는 그거를 확인한 수확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도 곱게 여장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의리. 의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방송은 재미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해서. 네.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래도. 그 이거 어?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쪽에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분이 저한테 문자로 죄송합니다. 이사님들께서 정말 미안하다. 저도 가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하지만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할 수도 네. 있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의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개그맨이라고 하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개그맨은 웃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웃기지 않으면 또 웃기지 않아 그것보다 약간 근데 그런 측면이 또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거를 넘어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먼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육식 게임 방송이었는데 게임에 대한 얘도나 그러니까 원래 게임을 잘 안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아예 아, 게임을 아. 안 좋아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더 안 맞아 더 꼬인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해봤자 모바일 게임 조금 이렇게 하시는 막 그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롤바타 재밌었어요. 이 징크스 코스프레 하셨던 아 그렇죠 징크스 럭스 럭스랑 애니가 퀄이 되게 좋더라 징크스보다 럭스랑 애니가 진짜 비슷해 코스프레 하셨더라고 그래서 롤바타를 했었는데 하이라이트 준비돼 있으면은 뭐 한번 보죠. 볼게요 와 나 완전 놀래가지고 여기서 족분놈이 탄생하죠 자 코스프레 안 한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의 탑 5, 탑 10에 들어가는 챔프고요. 챔프가. 아니 이래버리면 시즌3 골드고 지금 배치. 와. 엄청 잘. 아니 이래버리면은 피그베어 어떻게 되냐고 도대체. 피스도 쓸 줄 알아 보니까. 와. 오케이. 이즈리아보다 조금 더 뒤에 이상상. 뒤에 계세요 뒤에. 오케이 챔프. 오케이 좋아요. 판테온 맞는데. 자 기다려. 판테온 탈진. 판테온 탈진, 판테온 탈진. 탈진. 탈진, 오케이. 그리고 잡아. 자, 우리 바이 커너라, 우리 바이 커너라. 그렇죠. 오케이. 잡고, 팀원, 이거 잡고, 잡아요. 잡아. 큐. 말 없네, 말 없네, 말 없네요, 말 없네요. 자, 우빈, 거기 와드 박으세요, 와드. 오케이, 됐어요. 이야. 잘한다. 가르치는 사람 잘한다. 이거보다 잔나가 대박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잔나가 하루 캐리 했다니까. 스피드. 자, 뒤로 빠졌다가.
뒤로 빠졌다가 라이즈 여기서 조이력이 라이즈를 바라보러 간 게 빠지고 점멸로 빠지고 가지고 따라가죠 스피드 우리 편. 여기서 제가 들어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늦었어요, 이쪽에 이렇게 다 뭉치기 전에 이렇게 막 먼저 들어가서 죽어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어느 정도 팀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 편들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몸을 살린 거 우리 편이 안 좋으려고 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으시면 돼요. 제가 죽으라 그러면 죽으시면 돼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원래도 추가 있네. 이게 잔나. 그러면서 테드 양에서 좁은 놈이라고. 근데 골드 테드리. 조파르타. 조파르타 직격이라고. 조파르타 직격이라고. 저 골드 테드리 간다고 시험 포기했었어요. 학교 시험을? 아 이거는 자일 안 해. 학교 끝나자마자 PC방 가가지고 이거 하이라이트 3개 만들었네. 11시까지 계속 랭겜 돌리다가 두 개네. 두개 잔나가 이제. 아 여기 잔나가 있나?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랭킹 돌리고 들어. 애증이 서로 있는 골드 테두리구나. 그 여자가 남자님 빠지네요. 지금 오케이. 회오리 잔나가. 오케이 굿샷. 나이스. 따라가. 자 슬로우 걸어. 우리 팀 모르고 있죠. 정면이. 자 슬로우 걸고 큐. 그렇지. 좋아. 이크. 아이고 이크 좋아. 잡수 있죠. 그렇죠. 이거예요. 다시 오케이. 더블유. 자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좋아요 굿샷. 자 W로 같은 편에서 벽으로 전멸궁으로 좋았어 왜 이렇게 잘해. 자, 선생님이 상상할 수 없는 오케이 탈진이고 보막 썼다 탈진 지금 있잖아요. 보막 들어가고 보막 한번 오케이. 아 3번 네. 솔라리 와 이거를 와 오케이 굿샷. 자 천천히 좋아 따라가세요. 자, 다시 백. 액티브를 나보다 훨씬 잘 써. 지키기만 돼. 오케이. 지키기만. 솔라리 뭐 승차는 못 쓰는 거가. 따라가. 실드. 좋아요. 오, 그치가. 실드를 자, 지켜. 실드를 좋아요. 좋아요. 대박. 좋아. 대박. 좋아, 잔나. 슬로우. 따라가. 야, 난 진짜 어렵지. 좋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우와. 이거 뭐 거의 뭐 떠먹여주는 수준이 너무. 와 이렇게 해서 진짜 잔나가 세 번째 경기는 서포트 잔나로 하드 캐리를 했어요. 잔나가 다 떠먹여주고 잔나가 쉽지 않은 체프인데 잔나 잘하잖아. 제가 잔나를 잔나 잘하죠. 조이렁님이 오더를 잘 봐준 것도 있네 보니까. 근데 저게 원래 저 자리에 앉으면 시키는 대로 잘 못해. 힘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몸이 바로 반응을 하지. 몸이 안 되는 사람 얘기하면 해도 자기 할 거 하기 바쁘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기 두 번 나왔거든요 롤바타 때. 안 듣는 것도 문제잖아 이제는. 안 들려. 그러니까 저조차도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1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골드신데. 그러니까 리신으로 1패를 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 롤바타 나가가지고 그런 거 말 다 했죠. 누가 가르쳤는데? 내가 리신으로 졌다 그러면 말 다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누가 조이로 사람이 어? 같은 사람 가르쳐 준 거지. 아 그래? 안 들려? 그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사실은 들으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 응도 생각 안 나요? 어제일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형 마우카이 하고 이러던 거 스카노 하고 어제일도 가물가물해요. 숨 쉬어도 돼요? 이게 생각난다. 아무튼 뭐 2주 연속 여성 출연자가 나왔는데 모든 분들이 기대와 달리 게임을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마소리도 엄청 잘했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기본적으로 잘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말에 더 욕을 하더라고. 시키는 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다가 어 그게 맞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키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그 플레이를 안 해봤는데 여기서 막 이걸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돼. 그쵸. 할 수가 없어. 꼬이죠. 그거는 안 되는 거. 그 조이럭이 내린 결론이 어림은 잘한다. 젊은 게 최고다. 다솔이도 나이가 어렸고 천선님도 나이가 어렸고 어리면 확실히 게임을 좀 잘한다. 피그베어도 어린데? 그렇다. 네. 그렇다는 거. 저는 요새 레넥톤 하고 있는데 티아멧을 왜 쓰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허코치, 허영철 코치가 그 티아멧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 그랬더니 그 레넥톤은 W로 스턴을 넣으면 그때 뭔가 좀 딜레이 모션이 있대요. 길어요. 딜레이 모션 그거를 티아멧을 쓰면 상쇄시킬 수가 있대요. 근데 티아멧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수는 그거를 캔슬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감수는 티아멧이 없을 때 집으로 가는 귀환 있죠. 그걸로 캔슬을 시킨대요. 그럼 W, B 그러면 평타
스킬 우와, 연계. 그거, 진짜? 그런 감수가 맨 처음에 헌 코치가 감수가 계속 그거를 집으로 기회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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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갖고 처음에는 버그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꿀팁이네. 어, 그거 평, 그 기, 스킬 캔슬하려고 일부러 누르는 거였대요. 그런 게 돼. 그런 걸 해 선수들이 신기하지. 그런 걸 하는 선수도 선수인 감수조차도 사실은 프로들과 맞붙었을 때는 어. 안 되는 그렇죠. 상황 지금 현재로서는 그 그런 거 같아. 필드가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 차이가 굉장히 큰 거 같아. 같아. 네. 지금 그 진짜 썰매에서 하면은 비슷비슷한데 그 현장에서 가면은 정말 전력이 급감해. 그러니까 감수가 그게 좀 있어. 맞아, 맞아.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맞아. 감수는 정말 가능성이 굉장히 그 이 팁은 실버 골드한테는 레렉타를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아 근데 비 누르다가 전다 이제. 그거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내가 봐도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그 딜레이 캔슬에서 뭘. 브론즈 실버 에이, 골드는. 부기영화를 누리겠다고. 브론즈 실버 골드는 굳이 그거. 안 해? 그런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론즈 실버는. 차라리 와드 하나를 더 사요. 그게 나아요. 비 누르려다가 진짜 막 전멸 쓰고 막 이런다 이제. 네, 그러니까. 아직 나 아직도 레넥턴 평타 큐 평타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어. 아. 지금 계속해도. 평타 큐 평타 뭐 W 티아멧 형 이 판테오네 그냥 판테 왜 안 해? 판테 좋아졌잖아요. 아 안 돼 걔는 좀 좋아 되더라고 요새 다른 사람들. 판테는 정글 미드 판테오냐? 아니 난 탑을 극복해 보고 싶어서. 탑 판테오? 아니 아 그냥 탑을 정말 힘들었거든 거기서. 탑이 정말 어렵나 해서 해봤는데 좀 어렵긴 해. 탑 진짜 어려워요. 어, 지금 해봤는데 탑이 센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나 럼블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 아, 럼블 엄청 세죠. 럼블이 그 화요 이거 볼 때 되게 세 보여 지금 그리고. 어, 진짜 세요 그리고. 그 뭔가 하여튼 심리적으로 더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럼블은 한번 밀리면 그 딜을 다 맞으면서 뒤로 빼면서 다 맞을 수밖에 맞아, 없어서 한번 밀리면은 슬로우도 있고. 어, 한번 밀리면 완전 끝나. 어, CS도 못 먹어. 럼블 한 번. CS도 못 먹어 진짜. 좋더라고. 암물한테 한번 밀리면은 진짜 그러니까 판테온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 요즘 판테온 완전 꿀이잖아요. 판테온이 뭐 꿀이야. 저 형 이상해. 강해지면 안 하고 그니까 일부러 오르는 거 같아. 나만의 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뜨기 전에 아니, 연예인 좋아하는 거 같아. 정글 할 때는 판테온 하지. 근데 탑을 지금 파고 있다니까. 근데 탑. 지금 확실히 정량성 너프로 판테온 정글 좀 힘들어. 다시? 마나 딸려 이제. 그러니까 레넥톤 문도 시바나를 마스터해보고 싶어. 요 세 개를 다 랭가까지 네 개. 그 기본적인 탑을 하는 게 나 그런 기본적인. 그게 기본 탑이잖아. 사대. 아까 좀 더 쉽고 가른 그런 것들. 동서한테 맞아 가른. 머리 뽀개 버리는 거. 그러니까 레넥톤 시바나 문도 랭가 이 세 개만 마스터하면 사실은 4대 천왕이야 지금 탑에. 시바나만 시바나를 먼저 하는 걸 나는 추천을 하는. 근데 시바나 또 어려워. 아까 근데 시바나가 상성상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에 위치 있는 챔프라서. 그렇지. 시바나는 내가 몰랐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 마우스 그니까 뭐라고 해야 돼? 평타, 무빙 평타.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 무빙 평타가 스킬 연계 이런 게 아니고 무빙 평타랑 궁각, 한타각. 완전 레넥톤이 한타각이 진짜 어렵거든. 라인전 사실 좀 쉬운데 나중에 한타 들어가면서 어려서 그냥 그래서 탑스라치가 되는 거야 레넥톤은. 대부분. 맞아요. 후반 가면 또 진짜 좀 어. 아무것도 아니게 돼가지고. 레넥톤이 진짜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혼냈던 걸 좀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어. 애들한테 시켜놓고 어. 뭐야. 이것도 못하냐고 혼냈던 거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기 또 우리 이번에 장인어른 하이머딩거 장인 아. 페이지클로 출연해서 잘하시더라고요. 챌린저 승급전이었거든요. 장인, 장인 여기 딩거 장인 그랩이 딱 날라오는데 포탑을 딱 깔아서 포탑을 끌고 가게 만드는. 아, 그거는 이제 딩거 좀 하는 사람 한 300판 정도 하면 다 하는 건데 어. 저도 이제 페이지 킬러님한테 항상 물어봐요. 어. 물어보고 원래 친하 알죠? 네 서로 로플레이 뭐 다 알지? 네 그 가서 리플레이 보고 페이지 킬러님 리플레이 많이 보고 따라하고 이러는데 템트리 많이 참고하고 이러는데 망령형인 거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페이지 킬러. 페이지 킬러. 그러니까 페이지 킬러님이 굉장히 많이 자주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판테온의 맨 오브 스틸 템트리부터 시작해서 슈퍼 판테온 룸부터 이른바 스킨도 바꿔 슈퍼 판테온 룸부터 시작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지 킬러님 똑같아. 딩거로 무슨 이속 AP 그리고 올 AP 올레 뭐 이런 거 이거는 마방 딩거 이런 느낌으로 템트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LOL이 사실은 룬 특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챔프로도 진짜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다라는 다른 AOS 장르 게임과는 다른 게 하나의 챔프로 성격 스타일이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AP 챔프인데 AD로 AD 카사딘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거고. 아 그리고 그 아 죄송해요 말씀하시는데 끝나셨어요. 어. 네. 페이지 킬러님이 하이버딩거가 평타가 굉장히 안 좋아. 평타 안 좋아. 굉장히 호신데 페이지 킬러님이 하는 게 있어요. 눈사람 하이버딩거. 그게 평타 모션이 달라. 아. 평타를 더 빨리 때리는 건지 안 때리는 건지 모르는데 평타 모션이 달라. 기분상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살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그걸 쓰는 거다. 라고 난 생각해. 그런 거 있죠. 있어. 이주리와 펄소지도 안 쓰잖아요. 무거워서 느낌이. 그리고 나서스도 뭐지? 지우개 나서스? 어, 뭐 평타 버전 좀 이상하다고. 그런 거 있어. 확실히. 있어. 니신도.